31번부터 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틀린 지문은 중개 질서 확립이 아니죠.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고 신고 필증에 기록된 실제 거래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남의 거래 내용이 투명하게 다 알게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즉 남의 거래 내용을 다알수 있게 했다 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공급계약이란 분양계약을 말하죠. 신고 대상이지만 이러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즉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다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법률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분양계약, 즉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또한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도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매 계약일로부터 공급 계약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되죠. 특히 공급 계약, 즉 분양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공급 금액, 즉 분양 금액도 신고해야 되고 그 밖에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추가 비용도 신고해야 되며 이때 각각의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공급 금액, 즉 공급가액인 분양 가액도 신고해야 되고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추가 비용도 신고해야 되며 만일 프리미엄도 있다면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야 되겠죠. 자, 신고 대상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3번, 신고 대상 거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 및 공급 계약에 한한다. 틀렸는데요. 교환 계약이 아니라 매매 계약 및 공급 계약에 한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 부동산 등에 대한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 등이란 분양권 입주권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에 대한 하면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을 일컬어서 부동산 등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공급 계약도 신고해야 되므로 매매 계약 및 공급 계약에 한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교환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4번,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때에도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참고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받았다 하더라도, 즉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요. 정답은 4번. 5번. 개업 공인회사 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그리고 이때 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 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하는데요. 시장 군수구청장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하는데 해야 한다. 다 맞는데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느니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느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인 신고하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건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즉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옳은 설명은 4번이죠. 32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정정 신청을 할수 있는 사유 중에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했습니다. 1. 기억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때 신고에 정정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정정 신청하는 것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 표시하는데 정정 표시하고 정정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정정한 부분을 서명 또는 날인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6번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 지분뿐만 아니라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상호서의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할 수 있죠. 근데 6번 거래 대상 토지의 종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고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 신청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고 또한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몇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 가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권리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여기서 틀린 것은 소재지와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소재지와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는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과 그 다음에 미음번에서는 소재지와 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리얼번과 미음번 두 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매년 나오는데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회차에 문제를 내고 1회차 문제에서는 정정신청 사유를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변경신고 사유,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등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낼 것입니다. 자, 3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틀린 설명 찾습니다.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죠. 참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련된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죠.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번 우위 1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데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입니다. 1번 지문, 2번 지문 전부.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이를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요. 해제 등이 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면 드리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4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하였을 때는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시험 꼭 나오겠죠. 올해 신설된 규정이니까. 5번 정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다시 재발급을 해야 할 것이고 부동산 거래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재발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에 대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제 등의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 신고를 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제 등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고 정정 신청했을 때는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재발급 시기라든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기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전부 다가 지체 없이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체 없이. 34번에서 틀린 것은 1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한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아니죠. 이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구역 지정합니다. 2번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닙니다.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음 질문.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이때는 시도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한 목적이 다 달성돼갖고 투기가 다 없어졌거나 또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지역을 축소 또는 해제 요청했을 때는 축소 해제를 할 때 이때도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소 해제할 때는 사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허가구역을 축소 해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과 해제는 사전에 둘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해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4번 지문 봅니다. 이거는 다시 지정 기간을 재지정을 할 때입니다. 재지정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기간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 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 구역 지정하려면 바로 재지정이죠. 이럴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 전에 먼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전에 그 지역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만 심의 거치 전에 의견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축소 해제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소 해제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 본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 규정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다음 회차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합니다. 즉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 어느 면적까지는 허가받아야 되고 어느 면적을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고 어느 면적 이하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공고하는 거죠.
공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로 지정할 때는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되겠죠.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공고한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공고는 지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는 거. 2번 허가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 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것이 뭐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면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다음에 7일 이상 공고도 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으로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5일 후에 지정을 공고했으면 공고하고 나서 5일 후에 지정 공고 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4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가로열고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이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이때 예약을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예약을 포함한다 해야죠. 예약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을 포함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5번 질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그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6번부터 나머지 다섯 문제는 중개 실무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냈습니다. 36번. 개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 자연장지 및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장지는 네 가지를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조성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중 문중 자연장지도 마찬가지로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교장지와 법인장지인데요. 종교장지와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신고하는 것이고, 가족 자연장지와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겠다고 신고해야 되며, 종교장지와 법인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이지만,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30년씩 2회 하나여 연장될 수 있다. 1회 하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1회. 3번,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다? 아니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4번,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연고자는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손만이 분묘기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는 종손만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종손 외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37번 문제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술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치면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 특히 주민 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전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말하는데 전신고를 했다는 것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전입신고서가 수리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전입신고서가 수리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2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의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을 때 양도가 된 후 이 주택의 임차인이 이 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해주라는 집행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맞죠? 임대차 계약 기한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행권한을 부여받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부여받는 것이죠.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한인데요.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채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채권 행사를 위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한이죠. 집행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시정할 때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 해서 이게 바로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 증서 사땀에 상자로 고쳐놓으세요. 임대차 계약 증서 상해라고 고쳐놓으시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 임차주택 가려고 대지가격을 포함하여 환가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습니다. 경매 시에 그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도 갖춰 있어야 되고 또한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이때 대항 요건은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놔도 되고 경매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춰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반드시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놔야 되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 요건은 경매 등기 전이건 경매 등기 후건 대항 요건 갖추는 시기는 상관이 없고 확정일자까지 갖춰놓으면 경매 또는 압류공매 시 후순위 거래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가 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 요건 갖추기 이전에 네 가지 권리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 권리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이게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이 바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만을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임차법에서도 한 문제 내지만 상임차법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를 냅니다.
38번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500만 원 합치면은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으로 상가 임대차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죠? 환산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여야지만 상가 임대차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환산 보증금액이 서울에서도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법에 규정 중에서 다섯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했고 다섯 가지 규정을 위후라고 했죠. 첫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력 요건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서 대항력이 있다. 두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네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에 달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다섯 번째는 표준 서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가 권리금에 대한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상가 임대차에 대한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다섯 가지 규정은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상가 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을 외워 두셔야 되는데 서울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과 인천 광역시 내는 3억 원 이하. 그렇지만 인천 광역시라 하더라도 옹진군 광화군은 그 밖의 지역이므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적용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외곽 지역인 경기도 외곽으로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이하. 나머지 그 밖의 지역은 전부 1억 8천만 원 이하. 요 이하면은 상가 임대차법 규정이 다 적용되는 건데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섯 가지 규정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자, 기억번 옳은 질문이죠. 니은번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상가를 전차받은 전차인이 상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상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된 임대차는 보증금 차임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지만 보증금 차임은 증감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7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시해 놓고 그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는 외워 있어야 된다는 거.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 번째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네 번째는 상가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다섯 번째는 상가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가 건물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파손시킨 경우. 여섯 번째는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일곱 번째는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에도 전부 또는 대부분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 필요한 경우로서 상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와 같은 7가지 외에도 상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도 역시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다 외워 있을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습니다.
차입연체액이 3기에 달하고 있어야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번 법무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그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다는 거. 미음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 권장할 수 있죠. 결국 옳은 설명은 기역번, 니은번 두 개가 되겠고 답은 2번이죠. 그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자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같이 배당 요구를 하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됐다는 것은 경매 등기가 된 때로부터라는 말인데 그때부터 한달 이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죠.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해야죠. 2번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아니죠.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합니다. 3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죠? 정답은 3번. 그래서 매각 대금 지급 기한 전이라 하더라도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매각 대금 지급 즉시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즉시 매각의 목적인 권리 즉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매수 신고 시 이를 증명해야 된다. 아닙니다. 매수 신고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는 것은 농지가 경매에 나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집행법원에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수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죠.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실시하고 7일 이내에 매각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매각 실시 후 7일 이내에 매각 결정을 하는데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해야 됩니다.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하죠.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하면은 경매 등기가 되는 거죠. 경매 등기가 되거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경매가 취하됐어요.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경매 등기를 말소시키겠죠. 그러면 압류 효력도 소멸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 뭐 39번처럼 경매도 한 문제 나오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 40번 문제 이용도 또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1번 질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가로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가로 닫고 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된다. 맞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중개업의 폐업 신고 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의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냐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수 없다. 들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본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다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이유가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개공이 스스로 중개업이나 매수신청 대리업을 스스로 폐업 신고했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된 경우는 이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되기 전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등록하고 또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곧바로 할수 있다 그 뜻입니다.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수 있는 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시장 대리등록을 할수 있고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든가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법개공, 공개공만 매수시장 대리등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가로 닫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이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이라고 해야 할 것이 맞죠. 보증 설정에 대해서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업무 개시 전에 중개업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경매 매수신청 대리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1의 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기본서 과정과 비슷한 유형으로 순서대로 문제를 출제했고 그리고 가장 출제가 좀 유력시 되는 내용의 문제를 좀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2회 때, 3회 때, 4회 때 계속 문제를 또 시험 문제 나올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2회 때 문제 때 다시 한번 뵐게요. 여러분께서는 직접 문제를 한번 좀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들어야지만 자기 거 되는 것이지. 그냥 문제 저거 같이 그때서야 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암기밖에 안 됩니다. 암기해봤자 이거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정리하고서 암기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풀어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